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이벤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미국 FOMC를 앞두고 있어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지수는 좁은 박스권 장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대형주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중소형 개별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도 순환매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데 최근 반도체 장비 리오프닝 관련주, 원자력, 건설, 2차전지, 로봇, 에그플레이션, 원자재 관련 등 한정적인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어제는 원전,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빠른 순환매 쪽에서 당일 나타나는 테마를 매매해 수익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수적 관점에서 향후 발생할 대형 이벤트와 관련된 전략을 세우셔서 매매하신다면 수익 확보에 유리할 것인데 앞으로 다가올 대형 이벤트에는 5월 3일 열리는 미국 FOMC가 있고 이에 금리 인상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험업종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험업종은 전체 시장 대비 올해 약 20%포인트 아웃퍼폼 등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기록 중에 있는 업종입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무래도 보험업이 금리 상승 시기에 수익률이 상승하고 부채 부담이 안 해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올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기간 동안 자동차 손해율이 하락에 따라서 손해보험 종목들의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체 시장의 부진한 가운데서 경기 방어적 특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손해보험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이 좋았는데 1분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운행량 자동차 손해율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의 그 보험 관련 공약도 보험 업종에는 긍정적이라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공적 연금 개혁, 건강보험 보장 강화, 자동차 관련 제도 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금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금리 상승기에는 손해보험업 대비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데 금리 상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권 수익률이 개선됨과 동시에 채권 평가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틱한 수익성 개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이후 고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높아진 채권 수익률만 이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익이 급증하고 주가는 선방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초기에 보험주를 포트에 한 종목은 보유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음 달 미국 FOMC에서 50BP 또는 75BP 금리 인상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수급이 개선 중인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하나생명을 주목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면이 많은 종목입니다. 먼저 주가 흐름 살펴보면 연초 이후 5.9% 상승해서 보험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기록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88.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전체 순이익도 작년 대비로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점이 현재 주가에 미리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생명보험주가 금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투자 매력도가 더 높고 특히 생명보험 종목들 중에서도 하나생명이 금리 민감도가 높은 편으로서 금리 상승한 이후 수익성 및 수익성 수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변액보험에 대한 변액보증 준비금이 감소 또는 환입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자 역마진도 발생하지 않아서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하나생명의 경우에는 고금리 때 판매한 상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금리 상승에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생명보험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면 연초 이후 외국인 109만 주, 기간 552만 주 순매수 중으로 양호한 수급 상황을 기록 중에 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현재 주가가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BR 0.22배, PER 5.7배로 절대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어서 추가적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매수 후 1분기 실적 확인 후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리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최소한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수혜가 예상되는 한화생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